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1년 9월 4일 선수용이야 선수용 토요일 흑선산 비행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재홍이 형이 먼저 나가고 있어요. UP 그루글라이더 그루라는 선수용 CCC 발을 못 집어넣어 발을 새로운 글라이더를 오늘 타는 거를 처음 보고 있어요. 재홍이 형님이 나갔으니까 저도 바로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풍이 불기 때문에 이 근처에는 동풍 이륙장이 흑성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 일요일도 아마 이곳에 많은 동호인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바람도 좋고 열도 좋을 것 같아요. 고도만 좀 많이 올라가 주면 좋을 텐데. 야, 내가 이거 무전기 안 꽂아 놓고 무전했네. 여태 꽂이 상하지 안 되지라니까. 무전기도 안 꽂아 놓고 아까 얘기할 때 난 켜놨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 이거 안 꽂아 놓고 혼자 개시라했네. 돼지 육만 겁나게 먹었네. 그래도 무전기는 켜놨었네. 자, 저도 준비하고 오늘 계획은 보령 해수욕장까지 가려고 타스크를 짰어요. 왜냐면은 북동풍 동풍에서 북동풍으로 바뀌는 그런 예보가 우리가 판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타스크를 짰어요. 이거 좀 꽂아줘. 그리고 토요일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갈 때까지 갈 계획으로 레전드 형님과 우리 익긴 형님과 그리고 최 작가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스크를 짜고 비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타스크는 보령까지 짜놨는데 비행을 하면서 남동풍으로 바람이 바뀌었어요. 남동풍으로 바뀌어서 레전드 형님이 평택으로 가자. 무전이 날라와서 공중에서 타스크를 평택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고 가다 보니까 다시 북동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반대로 갈기 모해서 약간 측정풍이죠. 정풍을 뚫고 평택까지 가는 비행을 했습니다. 오늘 비행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 작가님이 발근의 실력으로 서클링에 발근의 서클링으로 최고고도를 항상 러스웨브에 하면서 획득해서 꾸역꾸역 쫓아왔습니다. 오른손이 당겼어. 안녕하세요.
그럼 죽었네. 이걸 봐 이걸. 나지 안 어디 왔는데 얼굴 모르겠어. 어디 어디 왔지? 하던 대로 낮은 왼쪽부터 등산에 올라타면서 일정으로 올라탑니다. 자, 한번 갔다 오자마자 일육장으로 올라탔어요. 열바람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올라타기가 쉬워요. 오늘 비행할 때는 예보가 동풍이 분다고 예보가 있다고 해서 계속 그 예보를 믿고 리치나 사면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바람이 동풍이 불다가 갑자기 북풍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북풍으로 바뀌었는데 동풍 사면에서 리치를 타고 있었다면 그대로 밑으로 착륙하게 됩니다. 손 한번 못 써보고 바람이 바뀌면은 바람에 의해서 하강기류가 생겨서 그대로 밑으로 계속 심하만 되다가 가까운 곳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을 할 때는 우리가 계기를 뭐 두 개, 세 개씩 차고 있어요. 뭐 참고용이지만 선수들은 한 바퀴 서클링만 해도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초중급자 분들은 비행할 때 계기를 항상 보면서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 다 올라가는데 나 혼자 쫄한다, 이런 것은 바람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쫄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람이 순식간에 갑자기 바뀌면은 선수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은 바로 내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하면서 최우선 일육장 위로 올라타서 고도 획득을 하고, 고도 획득을 하면은 바람이 어디서 불든 상관없죠.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일육장 아래에서는 바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 방향, 바람의 세기, 산 뒤에서 바람이 넘어올 경우 빨리 개활치로 나가야죠. 정풍이 잘 들어온다면 사면에 붙어서 상승되는 구간에서 리치를 타도 일육장 위까지, 산 정상까지 쉽게 올라올 수 있는데, 바람이 죽거나 바람이 갑자기 반대쪽에서 불어온다 그러면은 글라이더가 계속 심하만 됩니다. 그때는 재빨리 마르비의 영향과 상관없는 계열지로 재빨리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다시 열을 잡아서 기사 회생 다시 올라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고도를 획득하기 전까지는 바람 방향과 바람의 세기 이런 것들 항상 체크하면서 비행을 해야 돼요. 지금 앞에 레전드 형님이 같이 개글링을 하고 있어요. UP 그루라는 CCC 글라이더를 오늘
타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두 번째 아마 타시는 걸 거예요. 구입하고 두 번째 비행입니다. 레전드 형님도 엔저 3 글라이더가 다른 하네스하고 세팅이 돼 있고 UP 그루는 또 약간 가벼운 하네스 서원산이나 이런 데서 메고 올라가기 쉽게 무게를 한 5kg 정도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약간 가볍게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엔저 3하고 후에랑 캔하고 두 대의 글라이더가 각각 다른 하네스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저도 부메랑 10은 조금 한 1, 2kg 정도 가볍게 세팅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서운산 같이 메고 올라가는 그런 산에서 막 비행할 수 있게끔 무게를 약간 줄여서 비행을 합니다. 물론 엔저 3 가방도 저는 물을 안 차기 때문에 가벼워요. 다른 선수들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상태로 비행을 합니다. 그 대신 몸이 무겁습니다. 자, 지금 부드럽게 열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은 토요일이라 지금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일요일보다는 많지 않아요. 여기 일요일 날이면은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토요일 날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상황도 있고 해서 토요일 날보다는 일요일 날이 더 많이 나와요. 오늘은 재홍이 형님 그리고 저 그리고 최 작가님이 요즘 XC에 맛이 들렸어요. 그리고 눈을 떴다는 거죠. 조금씩 XC 거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평택까지 우리 최 작가님이 완전히 타스크에 찍힌 착륙장까지 같이 착륙하는 날까지 계속 비행을 하면서 물론 뭐 제가 끌고 갈 수는 없죠. 본인이 따라와야지. 하지만 지금까지 아주 장조기에 발전을 했습니다.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대 되면은 우리 최 작가님이 저 앞에 보이는 건가? 항상 탑을 잡으세요. 고도는 제일 높이 잡아요. 요 최근에 아마 저 앞에 빨간 글라이더 중 한 대가 최 작가님으로 추정됩니다. 재홍 형님도 지금 고도를 높게 잡고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서로 엇갈리죠. 제가 높을 때는 또 재홍 형님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같이 한 서클에서 개글링을 하고 같은 열에 있는 그 타이밍에 같이 올라가서 아마 흑성산을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니킨 형님도 어디선가 고도를 잡고 구름에 헤딩을 한 후 무전을 하고 갈 겁니다. 그때쯤 되면은 셋이서 같은 구름 아래에 있을 거예요. 그때가 스타트 타임입니다.
날은 여름서부터 날이 올해는 굉장히 좋았어요. 구름이 높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름서부터 30km 정도는 비행만 했다면 XC가 됐습니다. 굉장히 열이 좋고 가을 겨울농사가 벼벨 때쯤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도 자주 오고 피해가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 피해 복구는 빨리 되길 바라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제가 비행하기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기 재홍이 형님이 골도 잡고 기다리고 있고 아마 지금 제가 올라가는 열이 재홍이 형님까지 갈 것 같아요.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좌측에 청주에서 오신 분이 같이 개글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최 작가님이 최고 고도를 잡고 지금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고도를 높게 잘 잡는다고 실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초중급자가 서클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비행 잘한다, 많이 늘었다, 실력이 이런 것은 최고 고도 잡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을 고도 좋은데 계속 올려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전을 할 때 한 바퀴 회전하는 서클링하는 첫 서클링하는 회전 그것만 보면은 실력이 나옵니다. 초보자 티를 못 벗은 사람들은 회전하면서 날개가 많이 흔들려요. 흔들리고 날개가 찌그러져요. 하지만 비행의 감을 잡고 서클링을 잘하는 사람이 회전할 때는 날개가 변형이 거의 없어요. 날개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할 때는 날개 변형이 안 생기게 회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승도 빨리 되고 자세도 안정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됐다는 증거입니다. 날개가 찌그러지면서 변형되고 급하게 출렁거리면서 회전하는 것은 과도하게 체중을 실었기 때문에 글라이더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만 앞서고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노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저기 빨리 고쳐야 돼요. 습관을. 우리가 초보 글라이더하고 일반 하네스 탈 때하고 번데기 하네스를 타면서 글라이더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는 자세라든지 포지션 이런 것들이 조금 틀려집니다. 거기에 맞게끔 자세를 교정을 해야 되고 비행 스타일도 보통은 자연스럽게 이게 고쳐지는데 누가 알려주지 않고 혼자 비행을 배우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런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남아 있으면은 서클링에다가 글라이더가 붕괴가 될 수도 있고 아류권에 들어가면은 맞기도 쉽고 이유 없이 글라이더가 접히고 그런 것들이 그런 초보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생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주위에 선배나 선수나 저기 실골장님들이 빨리빨리 그걸 지적해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비행을 할 때는 스크레드라서 스콜장님의 지도하에 배우거나 클럽에 들어가서 선수들이나 고참들하고 같이 비행을 하면서 가장 빠른 거는 비행 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비행을 하는 게 실력 향상에 가장 좋습니다. 뭐 이론이고 뭐고 나발이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직접 눈으로 보고 부딪히는 것이 가장 빨라요. 그리고 모르는 거에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비행 끝나고 항상 질문을 하세요. 질문 안 하면은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아무리 귀찮더라도 누가 물어보면은 다 대답을 해줘요. 올라갔다가 또 열이 죽는 타이밍에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탑 잡았을 때 혼자 비행을 할 거면은 그냥 가면 됩니다. 가면 되지만 이렇게 팀 비행을 할 때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리는 게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기껏 고도 많이 잡아놓고 밑에 동료들이 안 올라오면은 그동안 버텨야 돼요. 버티다가 또 열이 죽고 바람이 약해지면은 그 자리에 열이 없게 됩니다. 그럼 또 열을 찾아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고도 획득하는 것을 다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을 좀 잘하는 사람이 기다려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한창 배우는 분이 하고 같이 비행을 한다면 실력이 좀 나은 사람이 버텨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제 한 명 두 명 합류가 되면은
아, 전부 합류해서 갈 수는 없어요. 각자 타이밍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 두세 명만 이렇게 합류가 되더라도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그때 가면 됩니다. 아, 지금 고도를 굉장히 높이 잡았던 최 작가님이 어느 순간 고도를 다 까먹고 착륙장 근처에 있어요. 저는 꼭 착륙할 줄 알았어요. 착륙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수시간에 고도를 올려서 또 최고 고도를 잡았습니다. 제가 많이 가르쳐주거나 특별히 뭐 저기 최 작가님한테 코치해 주는 건 없어요. 그냥 본인이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 그것만 제가 대답을 해줘요. 근데 이렇게 실력이 일취월장 했다는 것은 제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최 작가님이 비행을 할 때 날개가 거의 변형이 없어요. 날개 원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서클링을 하더라도 날개가 치그러지거나 변형되질 않습니다. 아주 이쁘게 잘 돌아요. 이건 감각이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알고 거기에 맞게끔 대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라이더가 이쁘게 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각을 모르면은 글라이더가 이상하게 막 찌그러지고 출럭출럭 거리고 되게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자세 교정을 해야 돼요. 자, 열이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작가님도 빠졌다 올라왔다. 지금은 바로 앞에 있어요. 저보다 높은 고도에 있습니다. 이제 자, 제 옆으로 방금 지나갔습니다. 자, 저 구름 밑에는 익균이 형님과 레전드 형님이 고도를 잡고 있습니다. 저도 두 형님이 위에 있기 때문에 요 열을 그대로 올라가서 합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최 작가님도 아마 제가 가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따라오게 될 겁니다. 목청지를 바꿨어요. 지금은 이제 남동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평택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다시 북동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북동으로 바뀔 때는 만약에 이륙장 아래에서 비행을 하고 있던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 착륙장까지도 못 들어갑니다. 사면에 붙어 있다가 북동으로 바뀔 때는 여기 지리적 특성상 글라이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강기류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바로 밑에
안전한데 바로 착륙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저하고 같이 비행을 하다가 연수원 운동장이나 요 밑에 불시착하거나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린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은 비행을 할 때 바람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항상 체크하면서 내가 위치를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항상 체크하면서 비행을 하시면은 훨씬 수준 높은 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바람 방향이 남풍에서 북풍으로 바뀔 때 아마 이륙장 사면에 붙어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쪼를 하게 될 겁니다. 착륙장 보도가 그나마 이륙장 위에 있으면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바로 그 밑에 내리게 될 겁니다. 전 이륙 출발! 이균형님이 스타트로 1200, 1300 정도에서 스타트했고 레전드 형님도 스타트했고 저도 1200에서 스타트했습니다. 지금 앞에 이균형님과 레전드 형님이 가고 있어요. 오, 하강이 엄청 심하게 됩니다. 형님이 날개가 마음에 드나봐요. 아주 그냥 쫙쫙 갑니다. 저는 두 형님이 가는 것을 보면서 뒤따라가고 있어요. 이균형님은 절대 우리가 간다고 같은 곳으로 따라오질 않아요. 자기 열은 자기가 잡고 자기 비행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항상 최고 고도를 올린 다음에 스타트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 레전드 형님은 컨닝을 아주 잘해요. 보통 누가 옆에서 열이 잡아서 막 올라가면은 제트기처럼 달려와서 같이 붙어서 같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글라이더가 마음에 드는지 혼자 막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하늘에서 지금 타스크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타스크 변경하는 동안 레전드 형님하고 이킨 형님이 100m, 200m 정도는 앞서갔어요. 저도 좀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정면에 이킨 형님이 고도를 올리고 있고 왼쪽으로는 레전드 형님이 가고 있고
자, 벌써 바람 방향이 남동풍에서 북동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레전드 형님이 고도를 올리고 있는데 남쪽으로 드리프트가 됩니다. 이것은 바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평택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북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평택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좀 가기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한번 약속을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레전드 형님이 일정상 비행 끝나고 바로 일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멀리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항상 가던 대로 평택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 앞에는 육빈 형님이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뒤에 가지만 제가 조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형님들이 앞에 가고 있지만 저는 뒤에서 양쪽에 형님들이 비행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훨씬 비행하기가 유리합니다. 어느 쪽이 열이 있고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고 구름이 어디 있고 계산하기가 더 쉬워요. 왜냐면 형님들 글라이더가 좋은 정보가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앞에 있지만 거리 차이는 얼마 안 돼요. 악셀레이션 하고 가면은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악셀레이션이 이래서 좋아요. 같은 동료들끼리 비행을 할 때 뒤쫓아 가더라도 좀 빨리 따라가면은 곧바로 같이 합류도 할 수 있고 추월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아요. 적절하게 비행할 때 밟아주면 좋습니다. 자, 지금 정면에 레전드 형님이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열이 있는 겁니다. 좌측으로는 익균 형님이 가고 있고
길 보다가 저는 조금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자, 바로 상승음이 울리죠. 이 근처에서 고도를 최고 고도를 올릴 겁니다. 이렇게 고도가 까질 때 매연 냄새라든가 돼지똥, 소똥, 그리고 낙엽, 그 다음에 벌레들, 그 다음에 비닐봉지들이 내 주위에서 바람에 따라서 날아다니고 있다면 나는 열번에 들어온 겁니다. 자, 지금 고도가 낮고 열을 찾았어요. 이럴 때는 쉽게 열을 버리면 안 됩니다. 레전드 형님은 어느 정도 올리고 구름이 쫙 좋으니까 구름길이 진검다리처럼 좋습니다. 맘 놓고 글라이더도 마음에 들고 맘 놓고 막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도가 아무리 좋아도 북쪽으로 가다 보면은 정풍 내진 측정풍이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한 방에 고도 손실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 방향 계산을 잘하고 보수적으로 최대한 높여가지고 조금 가고 다시 열 있으면 또 잡고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냥 순풍에 돗달고 가듯이 구름만 보고 항상 열 잡기가 쉬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비행을 하게 되면 바로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바람을 타고 가는 것도 있지만 정풍을 뚫고 가는 그런 코스도 지금 방향이 평택으로 가기 때문에 정풍을 뚫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설픈 고도 가지고는 바로 착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상승음이 울리고 있어요.
바람이 예, 장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저는 그래도 보도를 그래도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고 서두르지 않고 지금 가고 있어요. 저기 앞에 예, 작은 지통산이 있습니다. 거기 위에 구름길이 쫙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이제 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 앞서 가서 그냥 그 구름을 보고 아까 적당한 고도에서 신나서 간 형님들은 고도가 많이 까졌어요. 그리고 정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열을 찾지 못하면 이 앞에 내리게 될 겁니다. 바로 밑에 이빈 형님이 열을 찾고 있어요. 고도가 많이 까졌습니다. 자, 저는 열을 찾았어요. 제가 고도가 조금이라도 높기 때문에 이빈 형님보다는 좀 더 쉽게 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열이 진입했다가 빠졌다가 진입했다 빠졌다. 빠뜨립니다. 오늘 레전드 형님은 내렸어요. 요 앞에 한다고요. 레전드 형님이 구름 보고 바로 들어갔는데 열이 없다고 착륙하고 무전을 했습니다. 제가 축하한다고 무전을 날렸는데 죄송. 그래서 제가 다시 죄송했습니다. 착륙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 저는 여기서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하지만 열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내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황색 흙에 흙으로 된 운동장같이 넓은 대알지에 글라이더 한 대가 펴 있습니다. 레전드 형님이 랜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클링을 하고 있는데 저 뒤쪽에 한국 기술 대학교 한국 기술 대학교
그리고 최 작가님이 아직 따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레전드 형님 랜딩한 글라이더가 아래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레전드 형님이 내린 바로 머리 위에서 서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밑에서 바라보면서 씁쓸한 미소를 짓지 않을까 상상이 됩니다. 에이 하면서. 자, 상승음이 아주 부드럽게 일정하게 잘 울립니다. 한참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이 형 빨리 와 빨리. 동이 형 화이팅. 최 작가님이 저 뒤쪽에서 보도를 아주 높게 잡고 오고 있어요. 지금 은규 씨도 랜딩을 했고 우리 레전드 형님도 랜딩을 했고 익균 형님도 아마 이제 좋은데 착륙을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XC 하고 있는 인원은 저하고 최 작가님 둘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우측 앞에서 측정풍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셀레이션을 하고 가고 있어요. 액셀레이션을 안 하면은 왼쪽으로 흘러서 바로 내리게 될 겁니다. 다음 열을 찾을 때까지 최대한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 다행히 열이 있어요. 엑셀레이션 하고 평택 쪽으로 가다가 열을 하나 만났습니다. 이 열 하나만 잡으면 이제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요것만 끝까지 잡고 고도를 최대한 올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후로 동희 형님이 글라이더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분명히 저기 어딘가에서 서클링을 하고 있을 건데 저하고 같은 빨간 글라이더이기 때문에 눈에 잘 뜰 건데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조금씩 상승이 됩니다. 앞으로 조금 전진해서 조금 더 세게 상승음이 울리고 있어요. 점점 더 선쪽으로 위치를 이동해 가면서 서클링을 수정할 거예요. 약하더라도 꾸준하게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계속 상승음이 울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열이 자꾸 지금 왼쪽으로 밀리고 있어요. 드리프트가 왼쪽으로 돼요. 제가 가는 곳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잡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비행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행할 때는 바람에 부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찍 탈 때도 순식간에 쪼그려서 불시착할 경우도 있고 바람의 위치를 파악을 못할 경우 지금도 서클링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어느 쪽 방향에서 몇 킬로 정도로 부는다 그런 것들을 계기를 이용해서 항상 체크하고 비행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서클링이나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바로바로 수정을 하면서 비행을 해야 됩니다. 구름이 머리 위에 있다고 해서 그 구름 바로 밑으로 들어가면은 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 부는 위치, 방향 항상 수시로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비행을 해야 됩니다. 리치 탈 때도 마찬가지고요. 최 작가님도 XC 트랙을 휴대폰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솔라바리오 저하고 똑같은 거를 구입해서 연동해서 비행을 했었는데 이게 비행을 계속 할 거라면 GPS 정상적인 GPS 중고로 사지 마세요. 그냥 새 거로 하나 구입하세요. 한번 구입하면은 평생 쓰니까 자기한테 맞는 GPS 하나 구입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나 탭 XC트랙이나 XC소라 기타 등등 비행 프로그램 앱을 깔아서 자기한테 맞는 걸로 같이 쓰고 최소한 두 개 이상 계기를 달고 비행을 하면서 정보를 수시로 체크하고 이래야 XC가 되고 비행이 됩니다. 비행은 장비빨 굳이 뭐 새거 다 사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계속 쓸 거 새 거 사면 좋으니까 새 거 사놓으면은 오랫동안 뭐 10년 이상 쓸 수 있어요. 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철길 따라 지금 바로 앞에가 유철리 모터페러 연습장입니다. 우리의 목적지 착륙장, 여기 윈드세크 보이고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정풍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늘막도 없고 오늘은 모터페러 하시는 분들이 나오질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다리 밑에 차 멧대 낚시하시는 분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리면은 그늘이 없어요. 싸가지고 저 다리 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고민을 합니다. 여기 목적지 그 착륙장에 내릴 것인가 아니면 그늘 있는 대로 가서 내릴 것인가. 자, 여기 내리면은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릴 때도 관객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사이클 자전거 성지인 저번에 내렸던데 그 장소 그늘막도 있고 하여튼 그쪽으로 가서 내릴 겁니다. 지금 유철리 착륙장은 안 내리고 좀 더 가서 내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엑스시를 할 때는 하천이나 도로 그런 것만 따라가도 내릴 때가 많아요. 지금 논에 벼가 아직 심어져 있지만 하천 옆에는 자전거 도로라든가 공원, 야구장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잘 조성되어 있어요. 어느 도시에나 다 하천을 그냥 하천으로 남겨두지 않죠. 자연과 그 다음에 시민 편의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참 잘 갖춰지고 있어요. 지금 저 앞에도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천 둔치에는 풀밭이 있죠. 내릴 때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저 앞에 동그랗게 하천 옆에 표시된 부분이 먼저 번에 내렸던 곳입니다. 요 지금 도로가 자전거 도로예요. 여기는 이제 평택 시민들이 주말이나 시간 날 때 여기 자전거를 가족 단이나 연인 혹은 혼자서 친구들끼리 많이 오고 계십니다. 지금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저기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쉬고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아마 보일 거예요. 자, 저는 요 쉼터에 내릴 것입니다. 랜딩했습니다. 이렇게 관객이 있어야 내렸네, 여기. 내리는 맛도 나죠. 선생님, 이거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천안이요. 천안이요? 예. 네. 천안 무슨 산이요? 흑성산. 흑성산에서. 야, 천안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어요? 뭐 여기 가까운데 뭐. 더 멀리도 가는데. 평택에 이거 할 만한 산이 없는데 어디에 있나? 아이고 잘못 내렸네. 정밀 착륙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렌즈 거리가 짧았어요. 여기서? 아, 여기 두 번째 내린 거예요. 여기 잘 안 내리는데 저번에 한번 내렸거든요. 여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예? 어떻게 가세요 그러면? 여기서요? 차가 오나요? 뭐 알아서 가야지 뭐. 천원까지? 아니 저 어디까지 차 있네. 아 차네, 차 타고 가고.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대단하시다. 하늘에서 딱 보니까 뭐 안 타본 사람은 모를 거야 이거. 네? 너무 멋있죠. 네. 아유, 환상적일 거야. 이거 담력이 커야 타는 거야 이거. 우리 그래. 우리 직원이 이거 돌에 부닥쳐가지고 부러진 거야. 내리다가? 아니 타고 가다가 어떻게 바람에 이게 그죠? 순간적으로 바람에 이거 확 해보면 그때 위험한 거야 이게. 다른 데는 괜찮은데 순간적으로 돌풍 같은 거 있잖아. 이거 얼마나 가요? 뭐가요? 장비가요. 가격이요? 아 보통 뭐 한 몇천만 원 가나? 아니 보통 천만 원인데. 그렇게 될 거예요. 응? 천만 원 단위 될 거예요. 이게 쉬운 장비가 아니잖아요. 등산하시면 좋다네. 초보 장비도 싸고 올라가서 비싸고 자전거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래, 10만 원 넘어. 저 왔다니. 현아 물 있나? 태연아? 엄마 돼 있어? 응. 먼저 보내도 여기 내렸더니 조금 많이 타시네요. 동생인가 봐? 그러네. 이거 이쁘네. 뭐 똑같이 보네. 여기는 엄마, 엄마인 것 같아. 야, 여기 아주 자전거 아주 그냥. 아저씨 유튜버인데 애기 어디서 왔어요? 자전거 타러? 옷도 아주 멋있게 입었는데. 어디? 동작도. 동작도? 아저씨도 평택 사람이야. 가족이 아주 멋있으시네. 아, 그러게 말해야죠. 너무너무 보기 좋네 진짜. 안 먹었을 수도 있어. 아주 멋지네 여기. 딸들이 엄마 아빠 잘 만나서 그냥 날 너무 좋네. 아, 오늘도 그냥 여기서 내렸네. 이렇게 좋은데 선글라스도 있고